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계룡산에서 방을 정비하고 새로 사기를 충전해서 우리 새로운 방을 복원해서 나라를 구할 결기를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9년 전 1961년 5월 16일 날 해병대 3천여 명과 박정희 소장이 한강 다리를 건너서 그 사에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의 한 유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먼. 소수가 군의 소수의 애국군대 3천여 명의 군대가 18년 동안 나라를 구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레닌의 1917년 그 무혈 군사 쿠데타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되었듯이 이 1961년 5.16 군사정변이 18년 동안 정치경제 사회 모든 이 나라를 농경국가에서 현대국가로 만들어지면서 5.16 혁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청문회에 가서 좌익들이 5.16이 구태타냐 혁명이냐 바른 말을 대라 우파 찌를 때 용기 있는 우익 애국 지사들은 반드시 5.16을 혁명으로 말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애국정착연구원 부설로 박정희 정치 아카데미 개설을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5.16 정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16 정신으로 5.16 정신을 1차적으로 배우고 5.16 정신을 실천하고 5.16 정신으로 이 주사파 정권에 맞서서 투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16 정신을 어떻게 5.16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실용정신이었던 것이고 과거의 일본에 대한 것을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한일 정상화를 했고 또 일본, 미국을 통해서 한미일 삼각동맹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 70년 동안의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100년, 200년, 수백 년이 걸리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 5000년 역사에서 배고픔을 해결한 위대한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과 리더십은 어디로 갔는지 민주화의 강국 속에서 묻어졌던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적을 갖다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정신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정희 그 5.16 정신을 배우고 그 다음에 5.16 정신, 그 위대한 새마을 정신 잘 살아보세요. Can do spirit.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입니다. 우리 주사파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의 Can do spirit.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신도 뭉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이 이 나라를 구할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공화당은 2020년 5월 16일 우리는 새로운 창당하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바로 조원진 대표님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당을 수습하고 당의 모든 문제점을 수합을 해서 시정을 하고 위대한 우리 공화당으로 태어날 것을 바로 이 계룡산의 정기를 받아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